10월 11일 사월혁명 유족 회원들과 부상자를 비롯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들어 사월혁명 만수를 비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데모를 감행했습니다. 이날의 데모는 4.19 당시의 발포 명령자 등 이른바 6대 사건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내 각계에서 일어난 큰 불만이 표면화된 것인데 현행법으로는 적절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회에서는 조속히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민주반역자 처단을 철저히 하도록 조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혁명입법을 촉구하는 교서를 국회에 보냈으며 민의위원회에서도 혁명입법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일부 대모대원들은 회의 중인 의사당에 뛰어들어가 의장석을 점령하는 바람에 회의는 잠시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날 민의위원 본회의에서는 10월 15일까지 혁명입법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정식 제출하고 10월 말일까지는 민주반역자 처벌과 부정축제 처리 특별법안을 제출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